빠방하이. 무시무시한 오븐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쿠키들. 한자리에 모여 왕국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 땅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가 깃들어있다고요. 쿠키런을 모르더라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쿠키런 세계관 속 비밀 탑5 고대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븐을 떠나 미지의 세계에 도착한 쿠키들. 이 놀라운 대륙 어썸브레드라 불립니다. 여러가지 탄생설화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대륙 자체가 하나의 산산조각난 쿠키와 같다는 전설. 팀, 지혜, 레시피를 가진 3명의 마녀들. 쿠키를 굽기 위해 아주아주 커다란 도우를 제작했는데 남은 도우는 방치된 채로 햇살에 구워져 단단해집니다. 마녀가 이 도우를 옮기던 중 실수로 달콤한 바다에 떨어뜨렸고 산산조각난 쿠키는 바다에 담겼다가 떠올라 거대한 대륙이 되었다는 거죠. 어썸브레드의 식생 에 관한 설화도 존재합니다. 신들의 피크닉. 태초의 쿠키들이 태어나기도 전 여러 디저트를 들고 어썸브레드로 피크닉을 온 신들. 그러나 티타임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져온 모든 디저트들을 두고 떠나버렸죠. 남겨진 디저트는 대륙에 녹아들었고 거대한 산맥과 디저트 생명체들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쿠키런 세계관을 논하는데 쿠키들이 사용하는 마법을 빼놓을 수는 없죠. 백마법은 보름달의 빛을 사용하는 마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퓨어 바닐라 쿠키가 사용하는 마법으로 치유계 마법이 여기에 속 하고요. 빛을 사용한 공격과 방어도 가능하죠. 다크문 마법은 금음달의 빛을 이용합니다. 다만 달의 뒤편의 힘을 끌어오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금음달이 떴을 때 그 힘이 가장 강해지고 그와 비례하여 더 큰 대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금지된 금음달 마법이라는 치명적인 마법도 존재한다는. 흑마법은 우주공간의 어둠을 이용하는 마법입니다. 백마법과는 정반대로 파괴와 저주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마법으로 정신조종, 구두술 등 다양한 어둠 마법 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둠마녀 쿠키의 주력 마법으로 케이크 괴물을 제작하거나 환영을 만들어내기에 유용한데요. 걸리면 헤어나오기 힘든 게 특징이죠. 자연계 마법은 자연의 섭리를 관장하는 힘으로 레전더리 쿠키들의 전용 마법입니다. 정령과 요정은 풀과 물, 바람을 이용하고요.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생물들은 불과 땅 속성의 마법을 사용하죠. 마지막은 디저트 마법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알록달록한 마음들을 모아 시전하는데요. 원래부터 있었던 위의 네 가지 마법과 달리 쿠키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법이죠. 크고 맛있는 디저트일수록 마법의 힘이 강해진다고 하네요. 쿠키런 킹덤 세계관 공들인티가 나네요. 어썸브레드 저편에 보이는 비스트 대륙 정체가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고대 왕국이 세워지기도 전으로 가야 합니다. 어썸브레드가 탄생할 적 마녀들은 자신들을 보조할 존재로서 최초의 다섯 쿠키를 창조하고 막강한 힘의 원천인 소울잼을 하사합니다. 이들은 선대 영웅 쿠키로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 일조하고 어썸브레드를 잘 다스리지만요.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웅 쿠키들이 자만에 빠져버린 것. 본래의 책임감과 사명을 망각한 채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타락해버렸죠.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쿠키 세계를 어둠과 악, 혼돈밖에 없는 생지옥으로 바꿔놓습니다. 영웅이란 칭호 대신 통칭 비스트로 불리기에 이르렀다는. 쿠키들을 그저 장난감으로 취급하고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일으키도록 조종하는 쉐도우 밀크 쿠키. 평소에는 태연하게 잠만 자다가 잠에서 깬 순간 싸늘하게 돌변하는 이터널 슈가 쿠키. 자연의 생명을 모조리 빼앗아 죽음의 땅으로 바꿔놓은 미스틱 플라워 쿠키. 파괴광 마냥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 버닝 스파이스 쿠키. 쿠키, 무차별적으로 쿠키들을 학살한 사일런트 솔트 쿠키까지. 결국 이들의 폭정을 보다 못한 마녀들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들의 소울잼을 회수하고 크리스피 대륙 위 북동쪽 땅에 봉인시켜버렸다는. 네, 즉 비스트 대륙은 비스트 쿠키들이 봉인된 장소. 이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게 봉인수인데요. 최근 봉인수가 일부 파괴되며 비스트 중 하나인 쉐도우 밀크 쿠키가 훈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와의 전투로 인해 사망해버린 요정왕 쿠키. 다행히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봉인 덕에 쉐도우 밀크 쿠키를 재봉인하는데 성공하죠. 이 비스트 쿠키들, 쿠키런 시리즈에 이제야 등장한 캐릭터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어썸브레드 탄생 신화의 초반부를 장식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의 영웅 쿠키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소울잼을 가지고 탄생했고 세계관 최강자인 마녀가 직접 봉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강자들로 예상되죠. 만약 제대로 등장한다면 어둠 마녀 세력을 능가할 쿠키런 시리즈 역대 최악의 빌런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갑자기 등장한 비스트 쿠키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네요.
마녀들은 비스트 쿠키들을 봉인한 후 소울잼에 타락하지 않은 부분을 정제해 다시 세상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걸 올바르게 사용할 진정한 영웅 쿠키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엔시언트 쿠키, 퓨어 바닐라, 다크 카카오, 홀리베리, 골드 치즈, 세인트 릴리. 이들은 소울잼의 힘으로 반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요. 대륙을 어지럽히던 괴물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이끌어내죠. 세인트 릴리 쿠키를 제외한 4명의 영웅들은 각자의 이념 아래 왕국을 세우는데요. 쿠키들의 구원의 뜻을 둔 퓨어 바닐라 쿠키는 세상에 치와 지혜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나죠. 슈가프리 로드에서 12가지 쓰디쓴 시련을 겪고 깨달음을 얻은 건지 찬란한 후광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에서 만나 자신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쿠키들을 모아 자유와 학문을 중시하는 나라를 세우고 바닐라 왕국이라 칭했죠. 신비로운 설탕백조가 축복을 내려준 바닐라 왕국. 1년 내내 온난한 기후로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플레이팅에 공을 들인 정성스러운 음식 문화가 특징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식재료가 넘쳐나 계절 상관없이 맛좋은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는. 또한 어느 나라보다 마법이 발달해 각지에서 유학을 많이 오는데요. 바닐라 왕국의 백성들은 지식을 남들과 나누는 걸 즐기고 왕국의 중심부에 있는 광장에서는 언제나 열띤 토론이 펼쳐지죠. 이렇듯 바닐라 왕국을 다스리며 평화로운 나날을 지속하던 중 소울잼을 탐내던 최대 빌런 어둠 마녀 쿠키가 나타나 검은 가루 전쟁을 일으킵니다. 퓨어 바닐라 쿠키는 나머지 4명의 영웅 쿠키들과 힘을 합쳐 어둠 마녀 쿠키를 막으려 했지만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울잼 을 빼앗기려던 순간 퓨어 바닐라 쿠키는 최후의 발악으로 영웅 쿠키들에게 보호막을 씌워주고 큰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어둠 마녀 쿠키가 빼앗지 못하도록 소울잼을 세계 먼 곳으로 흩뿌려 버렸죠. 이때 퓨어 바닐라 쿠키가 사용한 건 금지된 다크문 마법. 대가로 건 것은 자신과 바닐라 왕국. 그 결과 바닐라 왕국 전체와 퓨어 바닐라 쿠키, 어둠 마녀 쿠키가 통째로 봉인되어 버렸죠. 충격을 받은 동료들, 다크 카카오 쿠키는 폐인이 되어 자신의 왕국에 틀어박혀 버렸고요. 홀리베리 쿠키는 친구를 지키지 못 했다는 죄책감에 사냥꾼으로 숨어 살았죠. 골드치즈 쿠키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훗날 이 봉인은 용감한 쿠키 일행에 의해 깨져버리고 어둠 마녀 쿠키와 퓨어 바닐라 쿠키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바닐라 왕국과 소울잼을 되찾은 퓨어 바닐라 쿠키,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퓨어 바닐라 왕국의 스토리가 종료됩니다. 한편에 대서사시가 따로 없네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자라난 다크 카카오 열매. 건조한 겨울 바람에 한 번 더 말렸더니 쓰디쓴 카카오 닙스가 되었습니다. 반죽이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곳에서 자라서인지 단맛이라고는 전혀 없는 다크 카카오 쿠키. 평범한 쿠키 3명이서 겨우 들어올리는 포도챔 초코검을 자유롭게 휘두르는 괴력의 쿠키이죠. 전제군주제인 다크 카카오 왕국에는 사시사철 눈이 내립니다. 자작나무 숲속엔 위험한 맹수들이 득실거리고요. 해가 지면 산맥 뒤편 감초바다에서 괴물들이 올라오죠. 풍요로운 바닐라 왕국과는 달리 혹독한 추위와 괴물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다크 카카오 왕국.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척박하고 거친 땅입니다. 백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전투 훈련을 받으며 노련한 전사로 자라나는데요.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죠. 스승에게 검을 받아 혼자 늑대를 무찌르고 돌아오기. 성인식을 마친 후에는 달콤한 금식은 일절 금지입니다. 평생 쓴 음식만 먹어야 하는데요. 쓰디쓴 고통이 삶과 늘 함께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줬던 다크 카카오 쿠키. 그러나 검은 가루 전쟁 이후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소울잼과 동료를 잃은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해인이 되어 왕성에 틀어박혀버린 것. 아들인 다크 초코 쿠키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득하지만 그저 물러가라고만 할 뿐이었죠. 어려서부터 매정하게만 대하는 아버지에게 불만과 원망을 잔뜩 품게 된 다크 초코 쿠키.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화가 단단히 난 다크 카카오 쿠키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며 아들을 추방시켜버리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비춰지죠. 이후 백성을 전혀 돌보지 않고 간신인 아포가토마 쿠키에게 왕국 관리를 전부 넘기는 실책을 저지르고요. 왕국은 범죄자가 판을 치는 무법지로 변해갔죠. 아포가토마 쿠키는 왕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다크초코 쿠키와 어둠마녀 쿠키 세력을 불러들입니다. 이후 몸이 약해진 다크카카오 쿠키는 아들에게 패배해 성벽 아래로 추락하고 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흑당마 쿠키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지죠.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처단하기로 결심. 다시 영웅으로 각성하고요. 마침내 다크 초코 쿠키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했다며 아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과를 하는데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다크 초코 쿠키. 왕국을 떠나 방랑길에 오르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죠. 다크 카카오 쿠키, 멘탈이 나갈 만했네요.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 홀리베리 쿠키는 크리스피 남동쪽 정글의 터를 잡고 있던 베리 가문의 후손입니다. 어느 날 각종 몬스터들과의 싸움에 곤혹을 겪던 영주들 앞에 등장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주들은 만장일치로 홀리베리 왕국 건국에 찬성하죠. 홀리베리 왕국은 일찍이 화려한 문화가 꽃피운 곳입니다. 1년 내내 왕국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파티가 열리고 풍류와 낭만을 아는 쿠키들이 모여들었죠. 덕분에 크리스피 대륙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과 음악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소다오 오션을 통한 무역업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베리 주스. 다양하고 진한 맛으로 인기가 많고 각 베리 가문들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따로 있죠. 백성들은 낙천적이고 쾌활한 편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만들어 함께 나눠 먹는 걸 미덕으로 여기죠. 그러나 검은 전쟁 이후 자취를 감춰버린 홀리베리 쿠키. 훌륭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친구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현실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방패를 두고 신분을 숨긴 채 떠났다고 하네요. 사막 어딘가에 있는 골드치즈 왕국에는 뜨겁고 건조한 파마산 치즈먼지가 날립니다. 국가체제는 신정제, 종교적 색채가 강한데요. 이 사막왕국, 서민들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만끽하는 지상 낙원입니다. 국왕은 골드치즈 쿠키, 5000년간 잠들어있던 황금 아래서 눈부신 태양빛과 함께 탄생해 왕국의 영원한 부와 평화를 가져다줬고요. 전지전능한 쿠키의 등장에 다들 머리를 조아렸죠. 황금 치즈 줄기가 흐르는 비옥한 사막 위의 신전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골드치즈 쿠키. 그런데 이게 웬걸? 어둠 마녀 쿠키와 의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왕국과 보물,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웅 쿠키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과 소중한 백성들의 죽음을 외면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백성 모두를 방부제로 상하지 않도록 미라화하여 보존시키고요. 자신 또한 관에 들어가 가상현실 속 왕국을 구축, 현실 도피를 하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지만요. 스모크 치즈맛 쿠키의 폭로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왕의 진심을 알게 되고 한마음으로 골드치즈 쿠키를 지켜내죠. 결국 골드치즈 쿠키는 가상의 황금 도시를 닫기로 결심합니다. 백성들을 완전하게 되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잠시 헤어지기로 하는데요. 백성들도 국왕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깊은 잠에 들게 되죠. 역대 영웅 쿠키의 스토리 중 가장 감동적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캐릭터마다 각각의 매력이 다르네요. 스케일이 장난 아닌 쿠키런 속 신기한 세계관, 반응 좋으면 다음 편도 들고 올게요. 마무리, 아직 쿠키런 킹덤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정한 쿠키?